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11시 39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우리 속담에 그 이런 얘기 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내가 그 유튜브 녹화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수를 저질렀어요. 오전에 내가 이 고려 왕조 분석을 1시간 넘게 녹화를 했는데 그 녹화한 게 헛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음성이 녹화가 되질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실수를 벌인 겁니다. 그 한 시간 넘게 그 노력을 했는데 내 음성이 녹음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다시 또 하게 됩니다. 참 고생이 많죠. 그래서 전부 언젠가 내가 고려 멸망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틀리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틀리게 얘기한 걸 바로잡을 겸 오늘은 고려 왕조에 대해서 세세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왕조는 34명의 임금이 통치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34대까지 이제 내려갔죠. 그래서 그 34명의 왕들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는 이제 태조 왕건입니다. 왕건. 왕건이라는 건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그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918년 6월 15일에서 943년 5월 29일까지 집권한 왕입니다. 신라의 문무왕이 이어서 두 번째로 한반도를 통일한 임금이고 골품제를 유지해서 백제의 지배층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지 못한 신라와 다르게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왕권 안정을 위한 호족 포섭을 위해 29명의 아내를 거느렸다. 이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 문무왕은 이제 삼국 통일을 했는데 삼국 통일을 해서도 신라의 골품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골품제라는 것은 무슨 거 말이냐면은 신라의 상류층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라의 상류층 골품제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백제의 사람들을 신라의 지배층으로 활용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왕건은 그 고려를 개국한 왕건은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누구나 고려의 지배 고위층이 아니 저 상류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층민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그 능력만 있으면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 아주 훌륭한 제도를 만들었죠. 그리고 왕권 안정을 위해서 호족 포섭을 위해 29명의 아내를 거느렸다. 호족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을 하면은 지방의 유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방의 그 어느 한 지방을 보면은 그 지방의 재산과 명망이 있는 그런 유지가 있잖아요. 그런 유지를 호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서 호족들의 딸을 29명의 아내를 거느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방의 호족들이 전부 이 왕건이는 지방의 호족들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유를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사유가 왕이 되니까 다 지방의 호족들이 굳건한 왕건 지지 세력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왕건이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 호족 29명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건이는 그 누구보다도 왕권이 아주 확고한 그런 그 통치를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고려가 시대가 많이 흘러가다가 이 호족들이 오히려 그 왕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그 역기능으로 작용했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대가 혜종인데 이제 이름은 왕무입니다. 왕무. 이 고려사에 보면 고려사의 34명의 왕들이 전부 한 외자 이름입니다. 외자. 그래서 성은 왕씨고 외자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혜종이는 왕무고 943년 5월 30일에서 945년 9월 15일까지 이제 집권을 했고
자신을 죽이려고 침실에 난입했던 자객을 맨손으로 제압하고 10대 어린 나이부터 전장을 누빌 정도로 강인한 모습의 소유자다. 이 혜종을 죽이려고 이제 자객이 이 혜종 침실에 난입을 한 겁니다. 난입을 했는데 이 혜종 임금이 용감하게 맨손으로 그 자객과 결투를 벌여가지고 맨손으로 자객을 제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상당히 그 용감한 왕이죠. 그리고 혜종은 10살의 어린 나이부터 전장을 어른들 따라서 전장을 같이 누빌 정도로 강인한 그런 그 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강인한 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심성이 그 온화하고 착해가지고 동생들과의 권력 다툼을 외면하다가 암살의 위협으로 공포에 떨다가 2년 만에 세상을 하직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들과의 이제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권력 다툼이 이 벌어지는데 그런 동생들과의 권력 다툼을 모른 채 외면하다가 오히려 이제 그 동생들과의 권력 다툼의 칼이 자기를 노리는 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암살의 위협에 늘 시달렸어요. 그 혜종이라는 임금이, 이대 혜종이. 그래서 공포에 떨다가 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2년 만에 그 임금이 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3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3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네, 3대 파일이 나왔습니다. 이제 3대가 정종입니다. 왕요. 945년 9월 15일에서 949년 3월 13일까지 집권을 했고요. 권력에 대한 야심이 많았다. 아내는 당시 강력한 호족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배후의 든든한 기반으로 반대 세력을 숙정, 힘을 약화시켜서 개혁을 시도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정종의 아내가 그 지방의 강력한 호족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호족들의 그 세력을 등에 업고 강력한 그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개혁을 하려고 시도했지만은 실패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대가 광종입니다. 광종. 이름이 그 왕소입니다. 광종의 이름이 왕소고 949년 3월 13일에서 975년 5월 23일까지 집권을 했고요.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강제로 노비가 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노비 안건법을 만들어 이 중요한 걸 검은 글씨로 눈에 잘 띄게 검은 글씨로 썼습니다. 노비 안건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한반도 최초로 과거제 실시 등 좋은 임금이 되려고 했지만 왕권 강화를 위해 자식을 후원하던 박수경 일가를 몰락시킴으로 호족을 경계했다. 여러분 그 과거제라면은 조선시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천만에 과거제라는 그런 시험은 그 고려 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임금 4대 광종 때에 과거제를 실시했습니다. 과거제를 실시하고 노비안건법을 만들어서 노비들을 해방했다. 그러니까 광종은 노비를 왜 해방시켰냐면은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근데 그, 하여튼 그 박수경 호족, 지방 호족의 그 박수경 일가를 몰락시킬 정도로 이 4대 광종이 호족을 굉장히 경계한 겁니다. 이 나날이 커지는 호족들의 그 세력을 꺾지 않으면 왕권이 위험해지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호족들을 그렇게 경계한 겁니다. 4대 광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가 아침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녹화한 게그 실수로 잘못돼가지고 다시 녹화를 함에 따라서 이번에는 내가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을 좀 빨리 합니다마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심혈을 기울여서 녹화한 게그 숲으로 돌아갔어요. 뭐내 음성이 녹화가 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한 시간씩이나 녹화한 게 잘못되니까 다시 또한 시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세세하게 테스트를 끝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녹화를 하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5대는 경종입니다. 경종. 경종의 본명은 왕주. 975년 5월 13일에서 981년 7월 11일까지 이제 통치했습니다. 광종의 유일한 아들, 대규모 호족을 숙청하는 것을 보고 불안한 유년기를 보냄. 그러잖아요. 광종 임금이 그 호족들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호족들이 갈수록이 발언권이 세지고 영향력이 세지니까 이 호족들을 그대로 놔두면은 장차 이 호족들이 그 왕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그 경종의 아버지 광종이 그 호족들을 그 숙청하는 그런 걸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이 경종은 아버지 광종이 어렸을 때서부터 호족을 숙청하는 것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까만 글씨로 했는데 전식과라는 제도를 통해서 신하들에게 토지를 지급, 합법적으로 보복을 하는 복수법을 허용하면서 호족부터 일반 백성이 이르기까지 고려 사회에 피바람을 몰고 오게 되었다. 또 전식과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 신하들에게 토지를 지급했고, 그 복수법이라는 걸 제정했다 이거죠. 복수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억울한 원한으로 그 희생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복수하도록 이게 복수법을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원한이 많겠습니까? 원한이 쌓인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그 피바람이 고려 사회에 일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6대가 성종 임금의 이름은 왕치입니다. 981년 7월 12일에서 997년 10월 27일까지 통치. 유교 예법을 도입. 백성들의 부담을 주는 불교 폐단을 개선하고 중앙정부 재편을 통해서 국가제도의 기틀을 잡았으나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과거 시험을 통해서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세습되는 문벌 귀족 사회를 초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치 있는 임금은 이 광종 임금이 이 과거 제도를 시행했잖아요. 근데 그 광종 임금의 과거 제도를 거꾸로 가는 그런 행태를 이 6대 성종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 시험을 통해서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세습되는 문벌 귀족 사회를 초래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종 임금이 과거 제도를 실시해가지고 권력이 세습이 안 되고 공정하게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길을 택했었는데 오히려 이 성종은 광종과 거꾸로 가는 그런 행태를 했다 이런 얘기고 여기 검은 글씨로 나와 있는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내가 다음에 그 시간을 내서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7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대와 8대로 넘어갔습니다. 7대는 목종입니다. 목종. 이름이 이제 왕송이죠. 997년에서 10월 27일부터 997년 10월 27일부터 이제 1009년
2월 3일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제 천년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천년대가 도래하는 거죠. 서경우대, 인재 등용, 외교, 전식과 재정 등 전식과 개정 등 좋은 모습이 있었지만 어머니 천추태후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문제가 되었고 동성애적인 성향으로 남자를 곁에 두고 여자에겐 관심이 없었다. 남색을 즐겼고 따라서 아내는 성종 왕후 한 사람이었고 자식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 글씨에 31대 공민왕도 남색을 즐겼다 이런 얘기죠. 이 7대 목종이 그 여자보다는 남자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왕이라고 하면은 많은 아내를 거느렸잖아요. 많은 여자를 거느렸는데 그렇게 여자보다는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져가지고 아내를 이 목종은 아내를 한 사람만 아내가 한 사람뿐이 없었고 자식도 없었다. 그러니까 뭐 아내와 그 성생활도 별로 뭐 관심이 없었고 남색에만 관심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31대 언젠가 31대 공민왕도 남색을 즐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해나가다가 31대 공민왕 얘기할 때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8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대가 현종입니다. 현종. 현종의 이름이 왕순이고요. 1009년 2월 3일부터 1031년 5월 23일까지 통치. 아버지 왕욱은 왕건의 8번째 아들이고 왕욱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신라의 신성 왕후 김씨로 고려와 신라 왕실의 혈통을 가진 현종은 출생의 비밀 때문에 절에 숨어 있었지만 강조의 정변으로 왕이 된 이후 거란의 3차 침입을 막아내고 나라를 안정시킨 위대한 군주로 칭찬받는다. 이 8대 현종은 말이죠. 그 고려인 아버지와 왕건의 8번째 아들이니까 고려인 그 아버지와 신라의 그 어머니의 혈통을 가졌다 이거죠. 그 왕건이가 그 삼국을 통일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남자와 신라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현종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현종의 임금은 거란의 3차 침입을 막아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강감찬의 규주 대첩인데 이 검은 글씨를 쓴 강감찬 장군에 관해서 언젠가 그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얘기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란의 3차 침입을 막아내고 나라를 안정시킨 위대한 군주로 기록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9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대와 10대가 이제 나옵니다. 시간을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지금 말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무 그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시간을 넘게 그 녹화를 했던 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그 고생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제 9대 내가 너무 이 즐겨하는 일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싫어하는 일이라면 이건 뭐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무 즐겨서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뭐 고생을 하더라도 고생으로 생각지 않고 하는 겁니다. 이제 9대 덕종 이름은 왕흠 1031년 5월 23일에서 1034년 9월 17일까지 이제 통치. 아버지 현종의 사망으로 16세의 나이로 즉위. 고려서 최초로 국자감시. 국자감시라는 건 이제 고려 덕종 때에 처음으로 실행되었던 과거시험. 진사를 뽑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행하여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는 등 고려의 태평성대를 이어가지만 재위한 지 3년 만에 병석이 눕고 동생인 왕형에게 임금을 물려주고 19세의 나이로 세상을 하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덕종도 한 일은 많아요. 국자감시도 했었고 그랬는데 1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1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그 60살이 청년이잖아요. 60살 먹어봐야 뭐 누가 노인으로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60살이면은 오래 살았다고 한갑 잔치도 열고 그랬었잖아요. 이 고려시대에는 말이죠. 60살을 넘기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거 19살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의 고3, 대학교 빠르면은 대학교 1학년 정도 그렇게 될 나이인데 그때 벌써 이제 세상을 떠난 겁니다. 덕종이. 그다음에 10대가 정종입니다. 10대 정종. 이름이 왕형이고 1034년 9월 17일에서 1044년 5월 18일까지 통치. 거란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군사력을 보강하며 거란의 침입을 막고 후에는 거란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위상을 높이지만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재위 12년 29살의 나이로 임금을 내놓고 하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거란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군사력을 키우고 이제 고려를 강성한 국가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 29살의 나이로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임금을 하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11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1대가 나오네요. 11대는 문종입니다. 이름은 왕휘. 1046년 5월 18일, 1083년 7월 18일까지 이제 통치를 한 겁니다. 불교와 유교의 발전을 도모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고 중앙집권체제 강화, 조세제도 완성, 무관에 대한 처우 개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전쟁이 없어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발전을 하지만 문벌 귀족의 힘이 강해진 시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고 중앙집권체제의 강화, 조세제도의 완성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무관에 대한 처벌을 개선했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11대 문종은 그 왕휘라는 사람은 이 여러 가지로 명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통치를 한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대 순종. 순종이라고 하니까 뭐 조선시대 순종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조선시대 순종과 헷갈리면 되지 않습니다. 고려에도 순종이 있었죠. 아버지 문종의 죽음을 너무 슬퍼함. 태자로 28년 동안 있었던 순종은 원래도 몸이 약했고 즉위한 이후에도 더욱 병약해서 3개월 만에 문종의 뒤를 따라 하늘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12대 순종은 그 몸이 약하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잔병치를 많이 했는데 왕이 된 이후에도 그 병치를 많이 하다가 왕이 되고 나서 3개월 만에 하늘로 떠나갔다 이런 얘기죠. 13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13대가 선종입니다. 선종 이름 임금은 이름이 왕운이고 1083년 10월 24일에서 1094년 5월 2일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 고려는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성장했다. 거란과 송나라의 관계에서 당당한 자세를 보였으며 이전의 명군들이 나라를 잘 이끌었기에 순탄하게 집권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운이란 사람도 13대 임금 왕운이란 사람도 이제 그 명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란과 송나라의 관계에서
당당한 자세를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선 임금들이 전부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순탄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얘기죠. 14대 그다음에 14대가 나옵니다. 14대가 헌종입니다. 헌종이 이제 왕의 이름은 왕욱이고 1094년 5월 2일에서 1095년 10월 17일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선종의 아들로 병력에서 재위한 지 1년 만에 1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헌종도 몸이 약해서 그 임금이 된 지 1년 만에 1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4살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14살이면은 중학생 정도 되겠죠. 그렇게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사람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조언을 했던 겁니다. 옛날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 일찍 결혼을 하는 겁니다. 10대가 되기도 전에 벌써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10대 초반에 대부분 다 결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빨리 죽기 때문에 결혼도 빨리 한 겁니다. 이제 15대 왕종. 이거 15대 이제 숙종이죠. 숙종. 15대 숙종인데 이름이 왕옹입니다. 1095년 10월 8일에서 1105년 10월 2일까지 통치. 해동통보, 사만통보, 화필을 만들고 많은 업적을 남긴 군주로 기록되고 있지만 자신의 조카 자리를 빼앗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으며 북벌을 시도하면서 자전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화폐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뭐 잘 알겠지만 고려시대 해동통보나 사만통보 이런 화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15대 숙종이. 그리고 그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은 자신이 조카 자리를 빼앗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도덕적인 비난을 받았고 북벌을 자꾸 이 북쪽의 나라들을 침략하려고 전쟁을 벌임으로써 국력을 소모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 16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대는 그 예종입니다. 예종. 왕우. 이름은 왕우고 1105년 10월 2일에서 1122년 4월 6일까지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고려 왕조의 최전성기를 이끈 마지막 군주로 경년. 경년이라는 건 이제 임금이 신하와 토론을 거쳐서 국사를 논한다. 그러죠. 임금이 일방적으로 이제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신하들과 이제 토론을 거쳐서 국사를 결정하는 그런 것을 경연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죠. 문벌 귀족 사회에서 이례적으로 묵과를 설치하고 장학재단인 양현고를 설치해서 과거 제도의 힘을 실어주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모습으로 송나라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 임금이었다. 그러니까 이 16대 그 예종도 명군이라고 할 수 있죠. 이름난 임금이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7대 인종부터 고려시대에 이제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17대 인종의 이름은 왕해. 1122년 4월 6일부터 1146년 2월 28일까지 통치. 기존의 문벌 귀족 사회 문제로 지배층 간의 갈등이 악화되고 결국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연달아 발생했다. 기존의 그 고려 사회의 상류층이었던 문벌 귀족 사회의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악화되고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연달아 발생 고려의 전성기가 무너지던 시기로 인성은 좋았지만 고려가 쇠퇴하는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인종 때부터 그 고려가 그렇게 융성하던 고려가 차츰 쇠퇴하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고려가 쇠퇴하는 길로 가게 됨.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종이 김부식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삼국사기를 편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부식이었은 삼국사기가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18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18대는 그 의종입니다. 내가 그 고려 멸망에 관해서 잠깐 의종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의종이 그 암울한 임금입니다. 이 의종 이름이 왕현인데 1146년 2월 28일에서 1170년 9월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문신을 견제했으나 말년에는 향락과 사치에 몰입, 무신정변을 당해서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고려 왕조의 태평성대를 무너뜨린 암군이다. 암울한 임군이다 이런 얘기죠. 아주 그러니까 잘못된 임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권 초기에는 문신을 견제했지만 나중에는 향락과 사치에 몰입하면서 무신을 천대했습니다. 문신만을 위하고 무신을 천대하니까 무신이 불만을 갖고 무신들이 불만을 갖고 정변을 일으켜서 왕의 권한을 빼앗고 무신 정권이 등장한 그런 임금입니다. 이의민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겁니다. 이의민이가 이 의종을 잔혹하게 죽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편애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편애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자식을 서너 명의 자식을 둔 그런 가정이라면은 이 여러분 중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은 이 서너 명의 자식들을 고루 뭐 아주 골고루 편애를 하지 말고 사랑을 하십시오. 그 우리나라 옛 속담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이런 속담이 있긴 한데 그 예전에 자식을 많이 키워본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어르신이 자식을 많이 키워본 어르신이 실토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식이 많아도 특별히 사랑이 가는 자식이 있고 미운 자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내색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속으로는 밉고 그렇더라도 겉으로는 똑같이 대하라 이런 얘기죠. 편애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편애가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한테 몹시 편애를 받고 미움을 받고 자란 자식은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부모가 늙은 부모를 칼로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에 자식이 부모를 찌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박정희 대통령 얘기도 해봅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이를 굉장히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재규하고 차지철이하고 무슨 이렇게 갈등이 벌어져도 김재규를 꾸짖고 차지철을 계속 두둔하는 그런 방역을 했고 또 여러분 그 군대나 경찰 이런 조직은 말이죠. 군대나 경찰 이런 사회는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아주 계급에 따라서 굉장히 그 위아래가 아주 확고합니다. 그런데 김재규는 장성 출신이거든요. 별을 달고 제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차지철이는 대위 출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디 저놈이 그 대위 출신인 놈이 감히 별자리한테 지가 월권 행위를 해? 그 박정희의 그 사랑을 등에 업고 차지철이가 오만방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재규가 거기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차지철이 저 새끼를 저걸 언젠가는 저걸 해치워야 되겠다 이런 불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12두기까지 이제 불행한 그 칸 겁니다. 뭐
김재규가 뭐 민주화 투사다 이런 평도 있긴 하지만 원래 가했던 씨앗은 그렇게 차시철이를 미워하는 데서 씨앗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편애를 하게 되면은 모든 불행의 씨앗이 나오는 겁니다. 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종이 문신들을 사랑하고 무신들을 천시한 겁니다. 그런 편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신들이 불만을 가지고 정변을 일으켜서 의종을 내쫓아버리고 또 무신 이의민이는 의종을 쫓아가서 잔혹하게 죽이기까지 했다. 그 이때 무신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왕의 권한이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신 정권들한테 휘둘리키는 거예요. 왕이라는 건 단순한 허수아비 불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임금이다 이런 얘기죠. 고려를 그 굉장히 그 땅에 떨어지게 만든 그 한심한 임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8대 의종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19대 명종이 나옵니다. 명종의 본명은 왕후입니다. 이제 1170년 9월에서 1197년 9월까지 이 통치를 했습니다. 무신정변으로 의정과 태자가 쫓겨나면서 왕의 자리에 올랐으나 아무런 힘이 없는 허수아비였다. 그렇죠. 허수아비죠. 응? 무신들이 정변을 일어나가지고 왕의 권한을 다 뺏었는데 뭐 왕이 뭐 별 볼일 있나요? 이의민을 제거한 무신 최충원에 의해서 폐위되었다. 이 이의민이가 이제 그 의종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의종을 죽인 이의민이는 또 최충원에 의해서 또 살해가 되는 겁니다. 살해당하는 겁니다. 최충원이가 이의민을 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무신 정권들 틈에서도 서로가 다툼질을 벌이는 겁니다. 서로가 권력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무신들인데도 서로가 권력욕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최충원이가 이의민을 죽였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20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미납니다. 이 고려사가 보면은 20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20대는 신종입니다. 신종. 신종은 이름이 왕탁입니다. 그리고 1197년 9월에서 1204년 1월 13일까지 이제 통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왕위와는 관계없었지만 최충원이 명종을 내쫓고 53살의 나이에 왕이 된 그는 맏형과 셋째 형을 자신들 마음대로 옹립했다가 폐위시킨 반란군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아부했다. 무신 최충원의 꼭두각시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20대 신종은 그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됐는데 뭐 자기 뜻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무신 정권들이 이제 왕을 네가 왕을 해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이 무신 정권들을 칭찬하는 그런 그 아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 정권들한테 이제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무신 정권들한테 아부를 한 거죠. 무신 정권들을 칭찬하는 말만 하고 그래서 이제 무신 정권 최충원의 꼭두각시였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21대 희종. 희종의 이름은 왕령입니다. 1204년 정월에서 1211년 12월까지 이제 통치를 했죠. 최충원과 흉적들을 제거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폐위되었다. 그래서 21대 희종은 전번 임금 신종과 같이 이렇게 뭐 무신 정권한테 아부를 하지 않고 무신 정권들을 죽이려고 이제 시도를 했던 겁니다. 무신 정권들을 이제 제거하려고 그래서 무신 정권 최충원이를 제거하려고 시도했었는데 그게 실패해가지고 폐위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제 22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대와 23대가 나옵니다. 22대는 강종입니다. 강종의 이름은 왕오. 1211년 정월에서 1213년 8월 9일까지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1197년 9월 최충원이 아버지 명종을 폐위시키면서 강화도로 유배를 보냈지만 1211년 12월 자신을 죽이려다 실패한 희종을 폐위시키면서 강종을 불러서 왕으로 추대. 즉위할 당시 나이가 60대로 이미 병들고 늙어서 당시 정권은 무신 최충원이 흔들고 있었다. 22대 강종의 임금은 그 왕으로 오를 때의 나이가 60대다 이거죠. 그래서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 60대는 청춘이라고 하지만 이 고려 시대에는 62면은 말이죠. 상당히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의학이 발달해서 60대도 청춘이지만 이때 고려 시대의 60대는 말이죠. 이 병이 오는 겁니다. 병이 오고 늙어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한 80대나 90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무신 최충원이 이 강종을 이 흔들고 조종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23대가 이제 그 고종입니다. 아까도 뭐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고종이라고 하니까 그 조선시대 고종 임금과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이 고종은 말이죠. 고려의 고종입니다. 조선시대 고종이 아닙니다. 이름은 왕초. 1213년 8월에서 1259년 6월 31일 조선시대 고종과 혼동하지 마시기를. 고종 4년인 1216년부터 몽골이 고려로 침입하기 시작했고 당시 고종은 최씨 일가에 끌려다니면서 굴욕을 맞파했는데 그나마 이 시기에 이 검은 글씨로 썼습니다. 고려 대장경, 팔만 대장경을 조판했다. 여러분 해인사에 가면은 그 고려 대장경 있잖아요. 팔만 대장경이 있잖아요. 그 해인사에 보관된 팔만 대장경을 이때 고려 임금 23대 고종이 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23대 고종 임금 때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24대로 넘어갑니다. 그 24대와 25대가 나왔습니다. 24대 임금은 원종이고요. 이름은 왕정입니다. 1259년 6월 임인일에서 1274년 6월 18일까지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마지막 고려의 천자로 원간섭의 시대가 열렸지만 그나마 자치권을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고려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군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24대 원종은 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임금이다 그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융성했던 강대했던 그런 고려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그런 그 임금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4대 원종 때부터 원의 간섭이 이제 강해졌다. 원인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25대 충렬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대 충렬왕 내가 전번에 잘못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내가 잘못 얘기를 했냐면은 고려 멸망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25대 충렬왕이 원의 쿠빌라이 황제의 사위가 되었다. 이 원나라의 쿠빌라이 황제의 사위가 되면서 원의 간섭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 충렬왕 때부터 본격적인 원나라의 간섭이 심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내정 간섭이 심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충렬왕의 이름은 왕고고 1273년 4년 6월에서 1308년 7월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73세의 나이로 고려 국왕 34명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지만 처음으로 묘요가 없는 국왕으로
부왕 시절 원나라에게 굴복하고 충렬왕 자신은 구빌라의 사유가 됨. 원나라의 간섭은 더 심해졌지만 고려의 문화를 지키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충렬왕은 74세에 73세의 나이로 34명의 고려왕 중에서 가장 고령이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73세라면은 고려시대 73세라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100세 100세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73세까지 사는 사람도 드물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34명의 임금 중에 이 충렬왕이 가장 오래 사는 임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26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불러오고 있습니다. 파일이 이제 파일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대와 27대가 와 있습니다. 26대는 충선왕, 이름이 왕장이고요. 1298년 1월 병호일에부터 1313년 3월까지 이제 통치를 한 겁니다. 고려인과 몽골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로. 그렇죠. 그 바로 앞에 충렬왕의 아들이니까, 충렬왕의 아들이니까 고려인과 몽골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로 고려인이 아니라 몽골인으로 성장했지만 고려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원나라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충선왕도 고려 사회에 적폐한 고려 사회에 적폐되어 있는 그런 적폐 청산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원나라의 그 간섭이 너무 강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7대 충숙왕. 27대 충숙왕의 이름은 왕만입니다. 1313년 3월에서 1339년 3월까지 이제 통치를 했고요. 고려의 역사에서 최악의 폭군으로 평가받는 충의 왕과 개혁으로 유명한 공민왕의 부왕으로 원나라에 매번 끌려다니긴 했지만 원나라에 보내는 세공을 삭감하는 업적을 남겼다 이런 얘기죠. 충의 왕의 아버지고 유명한 공민왕의 부왕으로 원나라에 매번 끌려다니긴 했지만 원나라에 보내는 세공을 삭감하는 업적을 남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7대 왕 충숙왕도 한 일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대죠. 28대 네. 28대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28대에는 충해왕입니다. 예, 이름이 왕정이고요. 1330년 2월에서 1343년 12월까지 이제 집권을 했죠. 이게 충해왕이 말이죠. 이게 참 못된 물건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참 기막힐 겁니다. 사람을 숙청하거나 죽이지는 않았지만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장모와 새어머니를 겁탈하기도 하였다. 이를 보다 못한 신하들이 원나라 황에게 청하여 폐위되고 귀향을 가는 도중 30세의 젊은 나이로 급사했고 고려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고 한다. 이 충의 왕은 정말 속된 말 개 같은 왕이죠. 그 장모와 새어머니까지도 겁탈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장모와 새어머니까지 겁탈을 할 지경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개같은 임금이죠. 그러니까 하층민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한 나라의 왕이란 작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이 고려는 이 멸망 쪽가 들리느냐고 이렇게 된 겁니다. 멸망하는 운이 도래하려고 이런 개 같은 임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원나라 황에게
그때는 원나라의 간섭이 심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에게 저 우리 그 충해왕을 폐위시켜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원나라 황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충해왕을 폐위가 됐다 그죠. 폐위돼가지고 귀양을 가는 도중에 30세의 젊은 나이로 급사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충해왕이 죽었다니까 고려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죠. 참 한심한 왕이죠. 29대 충목왕입니다. 충목왕. 왕흔이죠. 1344년 2월에서 1348년 12월 5일까지 집권했죠. 8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모후 동령공주의 섭정을 받으며 개혁을 위해서 착실하게 치적을 쌓았지만 재위 4년 만에 병에 걸려 승하였다. 그러니까 29대 충목왕은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동령공주의 섭정을 받으며 이제 개혁을 했으나 4년 만에 병에 걸려 임금에서 이제 임금자리를 내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8살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민학교 입학하는 나이 아니면은 국민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나이에 이제 왕이 됐 거죠. 이제 30대 임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30대 파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30대 임금은 이제 충정왕입니다. 충정왕인데 이 왕의 이름이 왕저입니다. 1348년 12월에서 1351년 10월까지 이제 집권했고요. 기록에 의하면 폭군으로 전해지며 16세의 나이로 원나라에 의해 독살당했다. 지금 16세라면은 그 고3. 아니 고3이 아니고 뭐 고1. 고1, 고2 뭐 그 정도 고1이 고1 정도 됐겠네요. 그런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이제 원나라에 의해서 독살당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31대 공민왕 이름이 이제 왕전이죠. 1351년 10월에서 1374년까지 이제 통치를 했는데 왕이 된 그는 원나라 생활하면서 원이 쇠퇴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1356년 병신정변을 통해서 반원 정책을 펼쳤지만 숙정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여기 이제 검은 글씨로 썼죠. 이게 뭐냐면은 이 공민왕은 공민왕이 동성애자입니다. 아까도 내가 뭐 전번에 왕을 그 동성애자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공민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같은 남자를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민왕이 그 미소년들을 그 아름다운 소년들을 이쁜 소년들을 이쁜 나이 어린 소년들을 밤마다 자기 침실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색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바로 전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편애를 하지 말라. 편애가 무서운 비극을 불러온다. 내가 그렇잖아요. 이 공민왕이 그런 겁니다. 공민왕이 여러 명의 미소년들을 매일 그 침실로 불러들이면서 편애를 한 겁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좀 미워하는 소년이 있고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민왕한테 미움을 받았던 소년들이 원한을 갖는 겁니다. 원한을 갖고 불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공민왕한테 미움을 받았던 소년들 일곱 명이 어느 날 공민왕이 잠자고 있는 침실을 급습을 하는 겁니다. 쳐들어가서 공민왕을 칼이랄까 이 둔기랄까 이런 걸로 내려치는 거예요. 그 소년들 일곱 명이 쳐들어가서 공민왕이 잠자고 있는 침실을 쳐들어가서 공민왕을 그냥 내려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민왕이 머리가 터져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이 공민왕의 뇌수가 흘러내리고 그 뇌수가 막 이 벽에 막 흩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뇌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뇌를 이렇게 깨보면 골이 나오잖아요. 허연 골이 나오잖아요. 이 콩비지 같은 골이 나오는 겁니다. 그 골이 막 흩어져가지고 골이 말랑말랑하거든. 이 흩어져 이 공민왕의 골이 막 흩어져가지고 벽에 막 이 흩어져서 벽에 막 붙고 이랬다는 거죠. 이렇게 공민왕이 처참하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소년들을 그 붙잡아다가 능지처참 처벌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능지처참이라는 게 뭡니까? 양쪽 손목 자르고 양쪽 발목 자르고 목을 자르고 이래서 마디마디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참 이 끔찍한 처벌을 당한 겁니다. 이 소년들이. 그러면 이 공민왕이 무작정 나쁜 사람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 공민왕이 과거에 그 강대한 고구려를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개혁정책을 또 합니다. 개혁정책을 하면서 또 원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반원정책도 추구합니다. 그렇게 그 여러 가지 그 고려를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하고 반원정책을 추진하고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그 미소년들과의 남색을 즐기는 어처구니없는 모습도 보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했지만 이 벌써 이 고려가 멸망할 징조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곳이 술리고 하늘의 뜻인데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소년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남색을 즐기다가 그 미소년들 중안에서도 편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애를 그 미움을 받은 편애에 희생된 소년들이 불만을 갖고 일곱 명이 단합해서 들어가서 공민왕을 쳐 죽인 겁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이제 뇌가 깨져가지고 뇌수가 흩어졌다. 그래서 벽에 막 공민왕의 뇌수가 붙고 이랬다는 겁니다. 네 방바닥에 뇌수가 흘러내리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래서 참 이 공민왕이 끔찍하게 죽은 왕입니다. 32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32대가 이게 그 뭐냐면은 여흥왕입니다. 여흥왕. 이 여흥왕의 이름이 왕우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왕이에요. 우리가 우왕우왕 하잖아요. 이게 우왕입니다. 여흥왕이 우왕이에요. 그리고 본명은 왕우고 1374년 9월에서 1389년 6월까지 통치를 했다. 혼란하던 시기에 왕이 되어서 음주 가무와 여색을 즐겼다. 그렇게 혼란하던 시기인데도 술과 여자를 즐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여자와 이제 여색을 즐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려가 망할 수밖에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성계한테 이제 명을 해가지고 이성계가 말을 타고서는 이제 그 유화도까지 갔다가 유화도에서 말을 머리를 돌려가지고 이제 궁궐을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성계의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이성계 일파에게 이제 폐위당한 겁니다. 이 우왕이. 그래서 묘효와 시효는 없으며 아들과 함께 25세의 나이로 처형당했다. 참 이 우왕도 참 한심한 왕이죠. 예, 그랬던 얘기고. 그 다음에 우왕의 아들 창왕 34대. 이 우왕의 아들 창왕은 윤왕입니다. 윤왕. 정식 명칭은 윤왕입니다. 이 본명은 왕청이고요. 1388년 6월에서 1389년 11월까지 통치를 했다. 이런 얘기고. 아버지 우왕이 폐위를 당하자
이성계 반대 세력인 조민수와 이색이 8살 어린아이를 왕으로 옹립하지만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우왕 때 32대 여흥왕 때에 이성계가 그 유아도 회군을 해가지고 구태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여흥왕을 우왕을 내쫓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이성계의 그 반대 세력 이성계를 미워하던 반대 세력 조민수와 이색이라는 사람이 이 8살 어린아이를 또 왕으로 앉힙니다. 이 8살 어린아이 창왕이 이 여흥왕의 아들이죠. 32대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8살 어린아이를 그 이성계를 싫어하는 조민수와 이색이 8살 어린아이를 왕으로 옹립하지만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34대를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그 녹화하는 시간이 이제 1시간을 넘어섰습니다. 1시간 1분을 지금 경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34대 공양왕이 이 고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34대 공양왕을 끝으로 고려는 막을 내린 겁니다. 이 공양왕의 본명은 왕요. 1389년 11월에서 1392년 7월 17일까지 이제 통치를 했다. 장왕을 폐위하고 이성계 일파는 그를 선양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지만 공양왕은 왕씨 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고려의 마지막 임금으로 고려 왕조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목숨과 나라를 모두 잃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 고려의 마지막 임금 34대 공양왕은 그 자기네 조상 왕씨 가문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다. 고려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쳤지만 이성계라는 그런 그 일파한테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결국은 온갖 노력과 발버둥을 했지만 고려라는 나라의 막을 내리고 자신과 나라를 모두 잃게 되는 그런 그 불운한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한 여태 이 얘기는 내가 이 기록을 말이죠. 어제서부터 내가 이 기록을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필기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을 이 취합을 해서 거기서 필요한 정보들을 골라내가지고 이렇게 필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자료들을 취합을 해야지. 응? 여러 자료들을 다 설렵을 해야지. 거기서 필요한 자료를 뽑아내야지. 그래서 이렇게 이 고려시대 34대 왕을 전부 다 이 필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한 뭐 2, 3일 걸린 겁니다. 내 자료를 작성하는데 2, 3일 걸린 거예요. 그러고 오늘 또 녹화했다가 그 녹화를 잘못했고 그래서 다시 녹화라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만은 지금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이 34대 고려 왕조라는 것은 기록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록. 기록이 없으면 얘기를 못한 거죠. 어? 내가 뭐 고려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오로지 기록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고려 왕조에 대한 실록이 있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만 전부 유실되었기 때문에 조선과 북송의 편파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자료만 남았다는 게 아쉬울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고려사와 고려사전료가 있습니다. 이 고려사와 고려사전료에 관해서 언젠가 내가 또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시대 고려실록이라는 기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려시대에도 자기네들이 이제 역사를 기록한 고려실록이 있었는데 그 고려실록이 여러 가지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조선시대에 와서도 얼마나 그 전쟁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
조선 때까지는 이 고려실록이 존재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지금 내가 보는 이 기록은 지금 내가 보는 고려사의 기록은 뭘 보느냐면은 조선시대에 재기록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기록된 고려실록은 유실되어서 없어지고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려사의 기록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서 조선시대 때 다시 재기록한 고려 기록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려 조선시대 사람들이 고려시대의 역사를 재기록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본 건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조선 사람의 시각과 북송의 시각이 편파적인 시각이 아무래도 개입될 그런 우려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데이터가 고려 사람들이 기록한 데이터를 바로 보는 것이 아니고 조선 사람들이 재기록한 데이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고려시대에 기록한 고려실록은 다 유실되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고려사는 조선시대에 와서 재기록된 거니까 고려시대 사람들의 이 시각이나 생각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1시간 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고려 34대 임금을 얘기한 게 1시간 6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녹화가 없겠습니다. 다음 주나 3월 1일 날 또 시간이 있으니까 3월 1일 날 또 이제 그때는 내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냐고 원문 강독을 또 서울에 했어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3월 1일 날에는 원문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